목사님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유튜브 조서는 저희가 지금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로 했으니까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요.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줌으로 보시면 됩니다. 3, 40분 정도의 발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구성하고요. 제가 대략 봐서 1시간 정도 진행하면 잠시 휴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방법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요. 신청서에 있는 부분. 그리고 줌 아래에 보면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채팅 기능에서 하시고요. 유튜브에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줌에서의 직접 질문인데 직접 질문하실 때는 제가 또 반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중앙에서 음소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나타나지 않고요. 중간에 보면 이제 자신의 일이 생기거나 피로하시면 비디오 중지 기능을 넣으면 화면이 자기 이름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시면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나가 계시면 우리 발제하시는 그 원장님이 되게 쑥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좀 보여주시면서 교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필에 이름과 소속을 좀 넣어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분이 어디인가 좀알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장은 뭐잘 들어오셨는데요. 가끔 그 속옷 차림으로 위에 입으시는 남자분들이 저기 계시던데 이런 거를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3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너무 길면 제가 강제로 음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주의사항 말씀드렸고요. 먼저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김영훈 원장님이 지금 이 주제에 대한 발제를 간단하게 하실 텐데요. 저희가 뭐 이걸 다 박수로 환영할 수 없지만 맨 밑에 보면 반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응을 누르시면 거의 박수도 있고 엄지도 있으니까 우리 김영훈 목사님 그 원장님 나오시면 그 중에 하나 그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환영의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제부터는 김영훈 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죠? 소리도 잘 들리시죠? 그래요. 제가 잘안 보여서 잘 보인다고 생각하고 소리도 잘 들린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하게 됐습니다. 또좀 긴급하게 기획된 건데 제가 제안을 했으니 뭐 제가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죠. 백 교수님 뭐라 먼저 하라 그랬더니 뭐 양보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제가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지난해 제목에 나왔듯이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뭐다잘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건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나. 그래서 뭐다 같이 모여서 하면 잘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약식으로 이런 방식으로라도 좀 우리의 생각을 한번 모아보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것을 앞으로 또 한번 실천을 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완전히 강타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그 코로나 사태의 중심에 서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은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기적이고 신뢰할 수 없고 아주 권력 제한 집단이고 그래서 우리 잘 알듯이 어떤 뭐 가게에서는 기독교인 출입금지 뭐 이런 식으로 훈말을 붙일 정도로 지금 교회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상황은 최근에 일어난, 올해 일어난 두 가지 사건하고 관련이 되죠. 첫 번째는 대면 예배, 방역 당국에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니까 대면 예배를 좀 이렇게 멈춰달라.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연 교단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발이 나왔죠. 그래서 한 2주 동안 시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철회를 했는데 그러다가 8월 달에 넘어가면서 어떻든 뭐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에서부터 엄청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배에 대한 논쟁을 지금 교회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알 정도로 이렇게 개신 교회들은 예배에 그렇게 열심을 낼까라는 이제 의문들을 계속 뭐 갖고 있는데
그냥 바로 나오는 얘기는 그런 거였죠. 아, 예배로 모여야 헌금이 나오니까. 이게 뭐 약간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분명 있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냥 쉽게 수용이 되잖아요. 한국교회는 돈을 밝히는 집단이다. 그리고 그걸 주도하는 목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이미지가 거의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논쟁도 교회 내에서 계속 있었죠. 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를 계속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비대면 예배도 괜찮냐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몇 달 전에 좀 했으니까 뭐 대충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에 두 번째 기름을 부은 게 전광훈과 광화문 집회였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전광훈은 전광훈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거기에 같이 부추겨서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3월 달에 그 신천지 때처럼 이제 확진자가 폭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환자가 1,000명이 넘어섰고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도 500명이 넘어선 단계로 완전히 정부가 강타했고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2.5 단계에서 제대로 모임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됐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해서 했던 그 집회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삶에 엄청난 불편을 끼치게 되니까 이건 완전히 교회의 치명타가 됐죠. 더군다나 전광훈이 저희 한기총의 대표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사퇴를 했지만 어떻든 자기가 대표 자격으로 갔고 그것은 오랫동안 한 20, 30년 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한기총이. 그 대표로서 이런 정말 몰지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4년 초고의 상황으로 벌어진 거죠. 몰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논쟁, 거기에 더해서 치명 따라간 것이 전광훈의 이제 행태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또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모든 사태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죠.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다. 이미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사회에서 비난을 계속 받는 일이 발생했죠. 뭐 최근에 것들만 조금 비교해 본다면은 뭐 사나이교 건축 문제, 오정현 목사의 자격 문제 이게 한동안 뜨겁게 달궜던 문제고요. 이어서 목회세습 문제가 또 일반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 목회세습 문제가 계속 나오다가 명성교회에서 절정을 이뤘죠. 목회자의 뭐 비리, 각종 비리 문제, 돈의 문제, 성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는 20여 년 어간 동안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쌓아왔다. 그게 지금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때 폭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목표가 정말 잘해왔다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이런 정도로 욕을 먹지는 않을 텐데 누적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한국교 사면 추가 상황을 뭘 몰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격히 추락하게 됐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다. 그래서 정말 창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 정도로 참 힘든. 어떻게 본다면 제가 생각해보면은 기독교 역사 그 한 뭐 개신교 역사 한 130년 벌써 넘었네요. 135년 이 역사 성교 역사를 본다면 그 역사 동안에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것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저는 이런 문제의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섯 가지 정도를 이제 열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예배 논쟁에서 나타났듯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강한 예식, 즉 예배 중심적인 신앙 행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비판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라고 보는데 그들이 그 종교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배 참석하고 기도를 참석하고 헌금 내고 하는 이런 종교적 예식만 중요하게 여겼던 그 흐름이 이번에 그 예배 논쟁에서 폭발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 뭐 수평수직이 있다면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 관계 일변도의 신앙으로 거의 고착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식, 예식 중심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한다면 한국교회는 거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사람과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선한사마레인의 비유를 보면 거의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그대로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다 잘 되면 뭐 옆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관없고 그냥 우리는 예배를 지킨다. 이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예배만 지키면은 모든 게 다 된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 성경에서 보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 시궁창에 처박아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가지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반지성주의의 모습이죠. 지금 이제 전광훈이 거리에 나온 거, 그 광장에 나온 거는 그들이 이제 그가 부르짖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이 모임에 하기 전에도 봤더니 스트레이트에서 JTBC로 나왔는데 계속 정치적 행동하죠. 문재인 빨갱이다. 뭐 문재인이 우리나라 공산화 시킨다. 우리나라 뭐 사회주의 뭐 문재인 정부 사회주의 정부다. 그들이 뭐 이슬람을 뭐 허용하고 동성애를 뭐 하고 뭐 이 사회주의적 정부를 만든 이런 얘기. 완전히 정치적인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다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본회파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히틀러 이퀄 문재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누가 얼마나 동의, 안 불리면 거기 온 사람들은 동의하겠네요. 지금 한 20, 30% 정도는 동의할 수도 있겠는데, 볼 때는 이 사실,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게 전광훈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광훈을 앞에 내세워서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한국 보수교회 교인들이 똑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반지성주의의 흐름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무지하고 세상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상황. 이러다 보니까 네 번째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만 앞서는 사람이 행동대장이 되는 거죠. 그 행동대장을 삼았던 사람은 이게 극우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딱 본 거죠. 한국교회 와 행동은 빨라. 그리고 거기에 파워도 있고 돈도 있는 것 같아. 요것들을 이용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초기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월간조선의 편집자인 조갑재였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정권이 이제 김대중 정부로 진보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보수 정부가 뭐 독재와 친일 뭐 이런 것이 연결이 되니까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새로운 동력 어디까 쭉 봤더니 한국 교회가 보수 교회가 그 반공주의와 아주 자본주의를 굉장히 맹신하는 이 모습이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조갑재가 그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보수주의의 살 길은 교회에 있다. 그래서 조갑재는 그 다음부터 교회로 가서 간증집회 아니죠. 그냥 정치집회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형교회는 다 다녔죠. 그게 벌써 한 20여 년 세월이 지난 건데 이런 측면에서 극우주의의 행동대장 역할을 이 보수 기독교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대착오적인 이 생각과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보수주의, 극우주의들의 행태는 우리 잘 친일과 독재 정권의 그 후예가 계속 지금까지 좀 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전광훈이라는 걸로 그냥 드러난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행동대적으로 나타났는데 원래 우리 잘 알듯이 보수교회가 1997년 이전에 결코 광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때는 정교부를 내세우고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로마 13장을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뭐 독재정부가 뭐 뭘 해도 사람을 뭐 엉터리로 잡아 가두고 가짜 재판에서 죽이고 해도 침묵을 일관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넘어 진보정부로 넘어가면서부터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한기총 대표회장이 그 길자의 목사였죠. 저는 뭐 목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존재인데 길자연이 나타나서 완전히 그 집회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물었죠. 기자들이 참 의아해서. 원래 한국 보수 기독교는 정부에 복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마 그 무슨 신문인지 거기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딱 한마디 대답을 하더라고요. 기자 목사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한국 교회의 딱 현수준을
한기총 대표 목사의 말이 딱 그거였어요. 우리가 신학을 잘못 알았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서. 뭐 상황이 뭐가 바뀌었어요? 보수정부에서 진보정부로 바뀐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현실 참여, 사회 참여에 대한 전통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 신학적인 기초가 상당히 탄탄하게 다 잡혀져 있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참여에 대한 제대로 된 신학이 자리 잡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다음부터 비슷하게 부르짖기 시작했고요. 지금 정관에게도 보네포를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회 참여라는 것이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진보 진영에서 사회 참여라는 얘기가 지금 거의 다 사라져버렸고요.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사회 참여라는 얘기를 거의 전유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는 저도 뭐 한 뭐 20, 30년 사회 참여를 부르짖고 뭐 그렇게 가르치도 했지만 이게 우리가 다시 주워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 말고 원래 고전적인 그냥 아나베티즘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신학적인 준비도 안 돼 있고 사회적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으니 도대체 나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냥 깽판 치는 걸로 모든 걸 대신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깽판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외부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단순히 요 몇 년 새 벌어진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절정기를 이룰 때부터 이미 쇠퇴가 시작이 된 거죠. 그 절정기가 언제였나요? 제가 앞으로 나올 책에 이 문제 좀 적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1980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90년대까지를 유사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좀 규정을 하고 싶은데 크리스텐덤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 왕국이었던 시대는 없으니까.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기독교가 가장 힘있는 종교, 그래서 개신교가 뭐 대통령도 배출하고 뭐 사회의 주도적 인사들을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를 하면 한국 그 상황에서 가장 그 영향 있는 종교가 뭐냐? 압도적으로 개신교였던 거죠. 그래서 사회 상층부의 사람들도 개신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런 상황을 저는 이제 유사 크리스천이었는데 이게 한 10년, 20년밖에 안 가죠. 그때 한국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정말 1,000만 기독교인, 뭐 많게는 어떤 사람은 1,200만까지 얘기를 했을 때였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쇠퇴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금 한 20년 넘게 쭉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오래 있었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너무 뿌리 깊었던,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돼 있는 이 한국의 문제가 쉽게 정화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교회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감도 회복되기가 분명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이 정광훈 사태가 터지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교단과 단체들이 사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죠. 우리 느헤미야도 다른 단체들과 합해서 우리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도 같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뭐 복교연이라는 데도 내고 뭐 청년 뭐 선교단체 연합 뭐 이런 데서도 내고 많은 데서 성명서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응들 댓글을 달리는 거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니들 말로 때우려고 그러냐라든지 니들도 도킹 객킹 똑같다라든지 뭐 이런 댓글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내가 기독교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뭐 그런 게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다수는 아니고 여전히 뭐야 니들이나 뭐 다 똑같잖아. 니들 왜 면피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인식이 안 좋아진 것, 그 대상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 20대 이하, 젊은 층에서 이게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도 평생 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의 덕을 본 부분들이 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런저런 형태로.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 20,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자라날 때부터 기독교는 파워 종교였고
힘으로 막무가내 몰아붙이는 이런 종교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그냥 딱 이미지가 굳어져 버릴 것 같아요. 아, 교회 이기적인 집단,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치는 집단, 막무가내 집단, 말이 안 통하는 집단,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왜 들어가고 싶겠어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든 교인들이 교회에 여전히 많지만 이 세대가 다 지나고 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길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내부적으로 이하고는 좀 맞물리는 부분인데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 욕을 먹는 이 부분들이 교회 내부에 있는 젊은 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교인들은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교회에 있어야지 그래도 하나는 믿어야지 뭐 이렇게 좀 갈 수 있는데 젊은 층, 또 지금 주일학교에 있는 이런 어린 그 신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를 다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는 어떤가요? 그래도 뭐 장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정도는 뭐 이제 70, 80대 넘어간 좀 더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이 40대, 60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적응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일학교거든요. 주일학교 온라인을 한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중고등부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다 엎드려서 태반이 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친구들이 온라인을 예배 드린다? 얼마나 제대로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릴 거냔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또 교제가 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유초등부는요? 유치부는? 유아부는?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면 그런대로 그래도 붙잡아두고서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앞으로 내년 말까지 거의 지속이 될 텐데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 내에서 한 세대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서 교회의 새 신자가 거의 안 오죠.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코로나 이렇게 되면서 다 명단 작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지 못하는 굉장히 경계했던 분위기였잖아요. 더군다나 3월달, 4월달에 신천지에서 폭발하면서 새로운 사람은 교회 절대 받지 않는 이런 뭐 이거는 교회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잖아요. 교회는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교회였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계속 재생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 교회 가고 싶다 하나님 알고 싶다고 해도 이게 교회를 지금 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드렸다 안 드렸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한국교회가 가뜩이나 쇠퇴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촉진하는 상황이 됐고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는 친구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대학이 좀 수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선교단체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학번들 모집이 안 된 거죠. 그 선교단체는 이거 굉장히 치명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한 해가 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리더가 되면 내년 후년 되면 리더가 되면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지금 이미 2010년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선교단체가 계속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 사태가 또 거기에다 한국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완전히 철퇴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 대학생 선교단체가 위기가 되면은 각 개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세대들, 20대 이 세대들의 공동화 현상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대학생 선교 점점 안 된다. 그래서 대학생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10%가 안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좀 더 비관적으로 보는 데는 5%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5% 이하면 선교 지역으로 분류하죠. 어느 한 지역의 인구 비율이 5% 이하밖에 기독교인이 안 되면 선교지역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층이 선교지역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파송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안방에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예언했듯이 2030년쯤 되면
한국 교회가 3분의 2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이게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교회와 신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광극 회의 추종 세력들은 여전히 그래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실버타운에 가 계시는데 거기에 친하게 지내던 분이 한 6명인가가 광화문 집회 갔었대요. 그래서 이게 그 실버타운에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전부 폐쇄하고 그들 이제 코로나 검사하고 또 거기 만났던 사람들도 뭐 검사하고 가면서 이게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이제 지났습니다. 뭐 다행히도 음성이었어. 저희 부모님도 뭐 그렇게 괜찮았는데 그분들 다시 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개천절에 또 나가야 된다. 문제 빨갱이다. 그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광훈이 도대체 뭐가 잘못했냐. 우린 전광훈을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뭐냐 대학교수 출신들이었어요. 전부 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생각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생각인지 그 생각이 똘똘 뭉친 거예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이고 알만한 사람들인데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봤더니 지금 전광훈을 지지했던 많은 교회와 목사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잘 알듯이 전광훈의 행동 방식이 좀 문제가 있지만 그가 주장하는 게 도대체 뭐가 틀린 거냐. 다 맞는 얘기 아니냐. 재수가 없어서 지금 거기에 코로나 걸린 거지.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다.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문제는 끌어내려야 하고 동성애 천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도 차별 금지법을 막아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 광장에 나가서 반정부 투쟁이 이어간다. 이 생각 전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수 교단에서 전경원이 이단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요거는 꼬리 자르기죠. 그들의 근본적인 생각 절대로 안 맞겠습니다.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교회와 신자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두 번째로 다행인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교회와 단체, 뭐 교단에서 사과 성명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페북이나 뭐 교회 문 앞에 어떤 교회는 교회 문 앞에 뭐 사주연등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정광원이 이단으로 규정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기적이고 소극적이고 이게 면피용으로 그치게 되면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좀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움직임은 마이너스로 한참 물러나 있던 거를 지금 제로로 돌려놓을까 말까 하는 이런 정도의 운동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워낙 저 마이너스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과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이런 거는 그걸 조금 좀 제로, 원래 원상태로 좀 복구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줄 생각은 없습니다. 뭐 저도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을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요겁니다. 제가 요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뒤에 제가 다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런 의견들을 좀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생각을 모으고 그래서 할 방향을, 행동 방향을 좀 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선지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이제 한탄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무너졌지만 근데 우리 잘 알듯이 이스라엘 신정일치 사회였으니까 종교와 정치 이게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비판했던 거는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서 종교적 문제 이게 다 뭐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국가적으로도 망했지만 여호와의 종교도 망해가는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은 계속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뭐 이사야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와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계속 초점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 복잡하고 수많은 문제들의 정신이 너무 팔려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무너진 안타까움, 우리 국가적으로 무너진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이 생각하는 그 해법은 어떻든 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이 부분들 있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회복의 길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나 이제 목사 장로들의 이제 환멸을 느꼈어. 나 교회의 환멸을 느껴서, 나 이제 기독교는 안 할래. 나 교회를 떠날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중고 시절에 저희 다녔던 교회가 목사 장로들이 엄청나게 싸워서 교회가 분열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완전히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한 몇 년 동안 싸웠죠. 제 기억에 한 6년 정도 교회가 싸웠어요. 막 그 예배당 건물 뺏고 뺏기고 뭐 서로 고소하고 뭐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뭐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 싸우는 그 싸움의 시작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그 선배 형님 누나들 대부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간 사람도 있는데 아예 교회를 그 기독교의 환멸을 느끼고 떠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고민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아, 목사 썩었어. 그러면 목사가 썩은 게 기독교가 썩은 거. 이렇게 이제 동일시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뭐, 그거를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뭐 어렵기는 하겠지만, 왜냐면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에서 가장 눈에 잘 띄고,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가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도 아니죠. 근본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고 만남이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막 정신이 없잖아요. 막 불안정하고 막 이렇게 됐지만 욕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기독교는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도대체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결코 편하게 살려고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중심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거. 그렇게 되니까 주위 환경과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정체성이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 어떤 것일까? 이거는 제가 요즘 참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이건 도대체 뭐지? 굉장히 잘 알았다고 생각을 했고 답을 찾았다고 생각도 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답이 참 쉽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원래 그리스도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예배를 잘 드리면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지. 내가 경건생활 잘하고 정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뭐 헌금 잘 드리고 아까도 얘기 말씀드린 듯이 예식과 관련해서 어떤 의식과 관련해서 정체성을 찾아 이러면 좀 간단한데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일부거든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성경에 나오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럼 이 질문은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무너져가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저는 편한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힘겹고 어렵고 고난이 많을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 그렇죠? 원래 기독교 생명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생명을 부여한 거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의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생명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도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가 선한 사원의 비유에 있는 것,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생명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차원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교회는 이제 외적으로 어떤 방향을 좀 잡으면 좋겠냐면,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교훈삼아 그 거꾸로 가는 거. 그러니까 뭐 예식을 너무 중요시했다면 그게 아니라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는 교회가 군림하고 안하문격으로 행동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것을 탈피해서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성급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제가 막 뛰어나갔다면 그거 좀 멈추고 우린 내실을 좀 더 다져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바로잡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외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이고, 내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타격을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그 타격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마 개교회마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찾았으면 좋겠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청년들, 그다음에 초신자들, 구도자들, 이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지금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력이 좀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특별히 기존 교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세 번째. 이 지금 이 상황이 교회 본질에 대해서 성찰할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모여있는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고 그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그 공동체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뭐지? 우리는 왜 모여있지? 모여서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모여야 되는 거였나?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잘 해왔을까?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어떻든 교회 본질, 교회 정체성에 관한 질문으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대면 예배가 다 이게 중단되면서, 그러면 사람들의 관계가 오히려 이제 잘 안 되잖아요. 대면적인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근데 제 주변에 보면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들은 이런 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이미 그 교회의 움직임을 예식 중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관계 중심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주일에만 모이는 이런 모임을 하지 않았던 거죠. 평소에 우리가 삶의 공동체지 않냐 이런 흐름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배가 중단이 돼도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대면 예배가 중단된 것이 우리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아 우리는 왜 모였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모이라 그랬지? 모여서 뭘 하라는 거지? 교회가 그냥 예식의 공동체인가? 아니잖아. 삶의 공동체 아니야? 삶, 뭘 나눠야 되지?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그들이 늘 같이 모이고 같이 밥도 먹고 서로 나눠주고 돈도 나눠주고 깨주고 이게 교회 모델인가? 그럼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뭐 이 많은 얘기를 하죠. 가난 성도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럼 온라인 예배에 이제 익숙해질 것이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편해지니까 나중에 대면 예배가 되더라도 온라인 예배만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겠다. 이거는 교회 본질을 지금 잃어버린 거잖아요.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리려고 모인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어떠면서 예배는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왜 모였는가? 도대체 뭘 하려고? 그 다음에 모여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내용들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본질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시대를 거슬러 가는 교회였다는 거죠. 초대교회부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 순응할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힘을 얻었을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오히려 힘을 얻을 때는 세상과 거꾸로 갈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가 거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뭐 수도권만 그렇나요? 너무 많이 올랐죠. 교인들 중에서 이득을 본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인들이 자기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그냥 좋아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아파트 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그거 누구 돈이에요? 지금 집 없는 사람? 또는 젊은 사람들의 돈을 빼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20년을 돈 모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25년을, 그러니까 5년치 돈을 지금 아파트가 오른 사람이 더 빼가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걸 그냥 기독교인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좋아한다는 이건 자본주의에 물든 거잖아요. 그럼 그 거슬러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거슬러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아파트 값이 올랐으면 아 거기서 감사해서 감사원금 내고 뭐 이런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뭐 거시적으로 막 아파트가 오르면 안 돼 그런데 집에 뒤에 돌아서 혼자 웃음을 짓는 거죠. 아, 내 아파트가 올랐어.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세상과 똑같이 가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가는 모습이 뭘까? 자본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모습에서 거꾸로 가는 모습들을 찾아내야 될 텐데 그런 고민들을 별로 안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대면 예배가 중단됐지만 같이 온라인 모여서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자로서 대체 무엇으로 어떤 식으로 교회의 핵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는 교회 연합적인 차원입니다. 전광훈의 출연에 대해서 주요한 교회와 교단들이 책임이 없나요? 그럴 리가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전광훈을 출연시킨 모판이었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주요 교단들이 전광훈을 내세우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광훈이 제거되면 한국교회 본질로 돌아갈까요? 그럴 리가요. 그러면 한국 대형교회와 주요 교단의 희망이 있을까요? 없죠. 이거 동의한 사람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이미 소망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럼 이 얘기만 하면 끝인가요? 그럼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 단체에서 뭐 지금 뭐 정광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막 하면서 또 성명서를 낸 거에 보면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면피용으로 사과하지 말아라. 구체적인 행동을 해라.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명서를 내는 것을 봤더니 기장청년협의회, 그 다음 예장통합주청년협의회, 기감청년협의회, 루터북청년협의회 제가 딱 그 보면서 무슨 해야 되냐면 당신들이 속해 있는 교단에서부터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뒤집어 엎는 뭔가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움직임의 얘기는 안 들려요. 그러면 청년협의회라면 그게 뭐 누가 얼마나 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년들이잖아요. 교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부터 뭔가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될 거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린 그냥 나는 어차피 통합주 교단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난 통합주 교단에서 죽어야 돼? 그거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게 안 된다면
탈출이 나와야지요. 그럼 새로운 걸 만들어야죠. 원래 교회나 노회나 교단은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개신교회는 개교회주의로 특징이 되면서 개교회주의의 장점과 단점이 드러나는데 지금 개교회주의의 단점이 아주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개교회주의의 단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래도 함께 연합해야 되지 않느냐. 연합하는데 지금 연합된 단체들 노회, 총회, 한교총, 한교협, 한기총 이거 다 썩었다면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냐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또 저 결론 내리면 느헤미야 지금 교회협의 우리 같이 모인 이 모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별것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몇몇도 안 되죠. 그렇죠? 교회도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손가락질만 한다면 그건 대안이 안 되는 거죠. 원래 모든 대안은 작은 씨앗에서 출발하죠. 그렇죠? 겨자씨처럼. 그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이룬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큰 나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큰 나무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씨앗을 뿌린다.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저는 그래서 무책임하게 그냥 막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 속에서 한 단계 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그래도 조금이라도 원래 이제 세상 모든 일은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더 나쁜 놈이 있고 좀 덜 나쁜 놈이 있고 정말 좋은 사람 있고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 썩었지만 좀 덜 썩은 그래도 좀 덜 나쁜 이런 것들이도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니에미아 교회 협의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결론을 내려본다면 마무리 지읍시다. 지금 저는 이 한국교회 상황이 이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을 조정과정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비관적이지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조정과정, 그렇죠? 다시 좀 이렇게 추스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죠?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다 조정거치고 다 정리가 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 한국교회가 지금 100여 년 동안 막 질주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정하고 있는 그 때가 아닐까. 역사는 돌고 돌죠.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늘 비슷해요. 교회 역사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간도 교회 지금 없잖아요. 다 어디로 간지 몰라요.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다 사라진 거죠.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거의 무디기념 교회를 갔었어요. 무디기념 교회 100년 전에는 거의 가장 번성한 교회였어요. 지금 제가 가봤더니 예배당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 3분의 1밖에 안 차 있더라고요. 바통이 넘겨 넘어간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큰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진행되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가 뭐였습니까? 영락교 충영교회였죠. 지금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그다가 80년, 90년 들으면 사나이교회, 소망교회, 강림교회, 온누리교회 지금 또 새로운 교회들 나오는데 계속 이런 대형교회로 갈 거냐? 아닐 거라는 거죠. 새롭게 조정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조정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정말 한교회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좀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국교회 무너지는 것을 뭐 고소하게 여기지 말고 고소하게 여길 사람이 없겠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좀 매달리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함께 무너지더라도 여기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싹을 이끌어내 주십시오. 혹시 제가 또는 우리가 그 그루터기의 조그만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저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이 힘으로 되지 못하죠.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 가운데 사람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좀 간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 강의는 일단 마쳤습니다.